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오래간만에 강한 상승을 좀 그래도 막판에 밀어붙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롤러스케이트를 계속 타고 있었지만 조금씩 뭔가가 그죠? 오늘 15포인트 오르면서 종목들이 그 다음에 주도주가 가던 종목들이 좀 쉬고 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뭐 대형주는 아직은 아니죠. 보시다시피 대형주는 아직 지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는 아주 잘 가고 있고요. 소형주도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시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도 뭐죠? 하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7월 달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 1차 접종이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마스크를 벗고 야외 공원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죠? 이것이 이번에 발표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의 언택트 종목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승을 상당히 많이 해줬지만 지금은 콘택트 쪽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모두 투어라든지 상당히 모두 투어가 많이 나갔죠. 예, 그치.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투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대한항공 하나 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죠.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물론 조선3사가 조선주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철강주가 끝났다. 그래서 동국제강이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 이격을 좁히고 또 나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 문제는 지금 이렇게 옷종무부터 시작해서 유통주가 움직이고 호텔 신라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언택트에서 이제 콘택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옮겨갔냐 그런 건 아니지만 주도주는 가는 대로 가고요.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 그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화점이 간 것처럼 현대백화점도 가고 또 옷장사들이 그래서 한세실업이라든지 이런 걸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월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윌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종목 옷장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옷 화장품까지도 클리오 같은 화장품까지도 같이 신고가 행진을 가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서서히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일본의 도요타 어려운 상황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상당히 좋다. 따라서 부품주인 SL이 신고가를 가면서 역시 또다시 종목이 상승을 굉장히 주도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룰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역시 수익을 못 하고 자꾸 바닥에 있는 종목들, 예?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이 이렇게 신고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안 보고, 그죠? 뭐를 보는 거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커져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보고 자꾸만 뭐 지능 기업이니, 예? 이런 기업들을 가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가서, 그죠? 굉장히 떨어지는 종목들을 사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수익은 상당히, 예. 어려운 국면에 취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종목 진단하면서 느끼는 것들인데요.
그죠? 이런 종목들을 자꾸만 미래 컴퍼니 이렇게 못 가는 종목, 부실한 종목들 차트의 바닥이라고 사면 제가 볼 때는 그죠? 상당히 어려운 경우를 생기게 수익이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을 밖에 없고요. 좋은 종목을 사는 방법을 아직도 어려워서 그죠? 바닥에 있는 종목만 전부 사고 있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산 종목들이 다 이거 한 번씩 같은 종목이죠. 신라섬유. 그죠?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종목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영원무역이라든지 그죠? 이런 걸 산 것이 더 훨씬 더 바람직한데도 그죠? 이런 걸 안 사고 전부 차트에 바닥 있는 것만 사다 보니까 그죠? 뭘 가야 될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이유는 뭐죠? 예. 네. 예,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씩 주식을 배우면서 진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좋은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좋은 기업을 투자하지 못하니까 이런 걸 예, 가만히 들고 가서 꾸준히 들고 갔더니 벌써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났죠. 여기서부터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이게 지금 무려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지금 이게 얼마나냐 하면 상당히 커서 수익이 지금 수백 프로가 아니지만 지금 146%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주식은 결코 부실 기업을 사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저축했더니 진짜 수익을 많이 줬더라. 그럼 이런 걸 한번 우리는 분석해보자. 이게 쌀 때 어떻게 됐는지 진짜 좋은 일이 좋은 일이 가능성이 있었나. 그 당시에 상당히 저기요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꾸준히 사갖고 가서요. 뭐 이자 뭐 차입금도 없어요. 예, 차입금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본금 62억이 5년째 똑같고요. 참 돈을 잘 번다. 그럼 우리는 기말 자산이 464억. 너무 저평가다. 그죠? 460억. 아, 시가총액이 861억뿐이 안 된대요. 자기 자산이 461억이에요. 그럼 원래 이게 오르기 전에는 더 쌌죠. 그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샀더니 지금 중소형 주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공부를 해야 돼서. 저는 뭐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뭐 동국제약이, 동국제강이 고평가다는 생각으로 다 팔라고요? 그렇지 않죠. 이 기업이 지금 뭐 멀티플이 지금 뭐 2조 1000억인데요.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을 올해 낼 것을 예상한다면 지금 3,800억입니다. 3,800억이요. 그 10배수 멀티플만 해도 이게 지금 얼마 가야 되는 거예요? 3조 8천억이 가면 거의 2배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걸 두려워서 못 갖고 와서 너무 나갔어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다 팔아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주식 투자에서 꾸준히 들고 가는 투자가 갔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 한다. 지금은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를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가져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실 종목으로 급등 나간다고 자꾸만 이런 데서요. 그죠? 이런 것을 자꾸 매수하게 되면 이런 급등을 먹으려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마찬가지 미래컴퍼니 이건 뭐 실적도 부진한 기업을 가서 그죠? 급등 나간다고 이런 거 가서 쫓아가서 샀다가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죠? 지는 기업 그죠? 어려움을 겪는다. 아니 이거 사느니 누구 사요? 뭐 대우건설 사면 현대건설 사면 신고가로 나가서 돈을 모아서 쭉 벌고 있는데 그 왜 자르죠? 본전이 오면 잘라야 됩니까? 본전에서 투자자들은 거의 본전 오면 아우 전문가님 징글징글해서 본전 와서 잘랐습니다. 본전 하면 더 사라 그랬더니 잘랐습니다. 그리고 몰래 손절하죠. 넷마블도 지금 자금량이 올라서
그죠. 공매도 때문에 계속 고민을 많이 했고, 이 공매도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뜨렸죠. 그런데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걸 들고 갈수 있으면 아무런 데다 손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손절 안 하고 들고 있었으면, 그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서 산 사람도 수익이, 여기서 산 사람이 이제 거의 뭐, 그죠. 본전 다 찾았는데 다 이거 떨어졌다고 손절해버리고, 뭐,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 떨어뜨리면 손절. 이거 사서 가만히 있으면 별로 손실 난 것도 없고 주식을 갖고 갈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다가 많은 사이트에서 또는 증권사에서 또는 방송에서 손절과 목표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줬기 때문에 들고 가지 못하고 손절을 많이 배웠다. 손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손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지금은 이제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넘어가는 자리니까 우리는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 그죠? 꾸준히 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면서, 그죠?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더 좋은 일이. 이런 것도 아직도 싸지요. 그러면 누가 사나? 이런 것을 보면서 기업이 괜찮나? 그죠? 누가 이런 걸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만 기업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분석을 안 하니까, 분석을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지금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킬게요. 닫고 한번 다시. 문제가 생겼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먹통이 되는 시간이 지나가, 지나 금방 다시 트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을 이렇게 분석한다고 해도, 그죠? 누가 사는지, 그죠? 투자자별이 누가 사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럼 수급이 들어오는지, 종목을 분석하고, 그죠? 아, 기관이 지금 샀구나. 누가 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고, 돈을 버는지, 예? 못 버는지, 이런 걸 보면, 돈을 버나요? 그럼 분석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소형주를 산다고 할 때도 여러분이, 피격제죠. 근데 지금 보니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이. 그죠? 영업이익을. 유보율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도 작년보다 영업이 더 좋았구나. 1262억. 그럼 앞으로 전망이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차트상으로도 괜찮까? 매수 시점이 어떤가? 이런 걸 여러분이 보면서 매수해 가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투자자들이 참지 못해서 다 손실을 잃어버리고, 그죠? 그지 뭐, 멀리 보지 못해서. 어쨌든 여러분이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다. 뭐를 가져가야 될지. 자, 그러면 지금은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넘어가면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담아가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흐름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고 중소형주가 나갈 때 하나도 없다면, 오늘 오래간만에, 그죠? 간만에 지금 에이스테크
이런 것이 지금 변하는 겁니다. 강하게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아직은 얘는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보면 아직 그죠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그죠 다시 61선을 진입할 정도. 이게도 언택트에서 이제 콘택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JYP도 상당히 좋은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내면서 그죠 또 다시 전고점을 돌파 나가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지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3,250포인트 3,250포인트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3,600포인트가 갈지 3,700포인트가 갈지 알지 못해서 이거 3,250포인트를 넘기를 3,256포인트죠. 이 전고점을 넘어버리면 멋진 일이 다시 한번 시장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이 가면서 주식을 더 멋있는 수익으로다가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야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로 간다. 그죠? 예, 그래서 이기는 투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부가 필수적이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그래서 잔여하게 주는 거냐 자 멀리 아니면 내가 수익을 챙겨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냐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길게 보는 것은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주식들을 사주기 위해서는 기업이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어떤 일이 벌어야 되죠?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이것이 기업이 자산이 커지는 기업의 자기 자본이 커지는 기업을 예. 그죠? 자기 자본이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당연히 자녀한테 큰 도움이 돼서 수익으로 가져가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근데 빨리 가지 않는 그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걸 볼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상당히 그 삼성전자보다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줘요. 2010년부터 지금 이렇게 들고 왔다 그러면요. 똑같이 삼성전자하고 얘하고 들고 왔으면요. 얘는 얼마죠 수익이? 얘 879%지만 삼성전자 이렇게 수익 못 줍니다. 지금은요. 삼성전자는 얼마 주나요? 예. 2010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819%요. 어림도 없죠. 400%는 안 나요? 예. 412%.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서 좋은 제약 종목은 안 사고요. 빨리빨리 급등 나가는 것만 욕심내서 산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렇게 좋은 계좌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투자가 뭔지를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은 그 다음에 내일은 제가 그 SBS BG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히 좀 하려고 했다가 지금 하지를 못하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은 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내일 쉬고 그 다음에 모레 쉬고 그죠? 언제? 이제 적인 날 목요일날 오전에 이제 저기를 할 수 있죠. 유튜브하고 같이 동시에 방송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때를 기대하시고 같이 투자를 해서 올바른 투자 전략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다시 이런 롤러스케이트장에 이기는 방법으로 같이 아마 그 목요일날 오전 방송에 같이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는지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는 팬데믹 상황으로 해서 그래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는 종목들을 여러분은 매수해야 수익이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자. 무슨 주식? 무슨 주식이죠? 보복 소비. 그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저 소비를 하지 못한 종목들 그게 이제 보복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복 소비로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산다면 더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보복 소비라고 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관련주 의료 종목, 그죠? 의류, 화장품, 그 다음에 유통주, 그 다음에 경기민감주, 그 다음에 여행주 이런 것들이 보복 소비로다가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종목에서 선택해서 좋은 종목을 사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 그러면 주도주로 가고 있던 업종이 다 끝났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참고 삼아서 좋은 주식으로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랍니다.